아, 이거 고소까지 갈 줄 몰랐는데 큰일이네요. 우리가 나설 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뭐야, 당신들? 다음에 저희 윙스웨어를 이용하실 땐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. 웃을 때도 더 섹시하게, 식사 서비스도 더 섹시하게, 음료 서비스도 더 섹시하게. 저는 못해드려 죄송합니다. 나가, 나가, 새끼.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. 내일도 뵙겠습니다, 손님. 모텔에 일 대리야, 빨리. 뭐해? 네. 우리가 얼마나 됐지? 뭐 한 20년 가까이 됐죠. 아, 벌써 그렇게 됐나? 나 이번에 국제항공운송협회 이사로 가게 됐어. 아이고, 축하합니다.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겁니까? 유명은 무슨. 너무 과분한 자리라 부담스럽네요. 그 자린 사장님이 책임자이십니다. 고마워요. 아, 그래서 말인데 부사장이 윙스웨어를 좀 맡아줘야겠어. 제가요? 대신 김윤성 기장이랑 한다진 부기장 살려주게.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. 내 식구 아낄 줄 알아야 객식구 구박도 안 하게 될 거 아니야. 사측을 위반한 사람이고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들입니다.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.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의리 있고 믿음 가는 좋은 항공사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. 아, 그리고 고소도 취해야 되지 않았습니까? 김 기장이나 한 기장만큼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, 부사장? 야, 인태야. 너무 눈앞에 이익만 보지 마. 그 뒤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몰라. 그러고 보니까 우리 퍼펙트한 홍상무 못 본다고 생각하니 서운하네. 미주 데리고 카나다로 한 번은 와. 예. 그래. 자. 수고하셨습니다. 자네를 믿어. 운이 아주 좋고.